롤에서 싸우면은 끝나고 나서 국룰이 있어요. 1대1로 한번 싸워줘야 돼. 뭐 결과는 근데 득끼리가 이겼나봐. 근데 득끼리가 이제 막 신나가지고 막 어? 입을 털은 거예요 모르가나한테. 근데 이제 모르가나 씨가 또 이제 어디 사냐가 시작하는 거. 듣끼리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까버려요. 뭐 무슨 PC방이다. 근데 이제 모르가나가 그 다음 대답이 진짜 십소름인 게 어? 누구? 오늘은 듣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듣끼리는 제 친구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예요. 제 인생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제일 이상한 친구. 당장 팀 LI 분들 같은 경우도 하야테님, 낭만숟가락님, 87님, 이하연님 안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듣끼리는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한 사람이었다. 자 일단은 공부를 잘했음. 게으른 천재 느낌이었어요. 노력은 반대로 존나 안 했어요.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치고사 성적으로 고려대학교를 갈 만한 성적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부모님이 대학 교수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대가리가 금대가리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다. 그리고 얘가 초딩 때 미국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어가 발로 풀어도 무조건 1등급. 외모는 심슨에 나오는 안경캐 있는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듣끼리. 근데 여기서 좀 더 고증을 살리려면은 앞머리가 좀 이렇게 정돈이 안 된 생머리다. 오 진짜 닮았는데? 그리고 좀 웃는 상이에요 얘보다는. 오 됐다 듣끼리. 그리고 듣끼리가 이제 미국을 살았다 보니까 좀 제스처가 특이해요. 되게 커. 뭐 말하면은 팔이 그냥 그 사마귀 손 모양 같이 이 손 모양을 되게 많이 해. 근데 듣끼리가 그 미국 살 때 사진이 몇 장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어떤 여자 잼민이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미국 살았었으니까 이 여자애도 미국애일 거 아니에요. 진짜 인형같이 생긴 거야. 이름이 제시카였나?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그 사진 보고 맨날 듣기라 제시카는 언제 만나? 2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청혼했대매 막 이러고 놀리고 그랬었어 그때는. 그래서 좀 애가 눈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미의 기준이 뭔가 그 서구권에 맞춰져 있다. 이상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아칼리 미스포춘. 그러니까 롤 시작하고 나서 애가 이상해졌어.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술 먹다가 남자들끼리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너는 여자를 볼 때 어디부터 봐? 뭐 이런 얘기 나누면 보통은 뭐 성격 얘기 아니면 이제 외모로 빠지더라도 뭐 옷 스타일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강아지상 고양이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듣끼리는 나는 아칼리 같은 여자가 좋아 이러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듣끼리가 친하게 지낸 애들은 재밌어서 되게 좋아하고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싫어하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 저 듣끼리랑 맞짱 안 깠어요. 듣끼리랑 맞짱 깔 일이 애초에 없는 게 뭐 싸워봤자 롤 때문에 다퉈요. 나는 이때 다이아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실버예요. 사는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계속 막 롤 할 때마다 지 말이 맞다고 빡빡 우기는 거야. 이때 내가 진짜 롤 되게 열심히 했거든. 심지어 하는 챔피언도 티모. 그 티모도 정상적으로 안 하고 지 혼자 이상한 거 개발해. 뭐 총검 티모로 3초 만에 암살을 했대. 보여주겠대. 그래놓고 이제 다리우스 처음 만나면은 아 다리우스는 에바지 이러면서 8킬 헌납하고 지면은 또 뻔뻔하게 티모를 다시 픽하는 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얘랑 보통 싸우면은 롤 때문에 많이 다퉜다. 근데 뭐 다퉈봤자 막 서로 막 주먹다짐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상남자는 아니어가지고 아 나 진짜 너랑 다신 롤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말았지. 롤에 대한 일화가 근데 진짜 많은데 여느 때처럼 야자를 째고 PC방에 갔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듣끼리가 탑이었고 내가 서폿이었고 듣끼리랑 나를 제외한 친구가 원딜이었어. 근데 탑에서 듣끼리가 아니나 다를까 계속 쳐 뒤지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나랑 친구는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는 게 듣끼리랑 할 때는 항상 부캐로 하거든요. 어차피 질 거 아니까. 근데 이때 미드라이너가 이제 모르가나였는데 듣끼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만 뒤져요. 왜 계속 뒤져요. 왜 싸워줘요. 모르가나 막 계속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듣끼리도 안 그래도 우리가 옆에서 또 갈구고 있는데 인게임에서 또 모르는 사람이 막 갈구니까 막 핀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또 재밌지. 야야 모르가나도 너보고 뭐라 그런다. 야 모르가나 선생님 하는 말씀 좀 잘 새겨 들어라 듣기라. 듣기리도 이제 빡이 돌아가지고 모르가나랑 이제 둘이 이제 키보드 싸움이 시작합니다.
듣끼리가 이제 개빡쳐가지고 야 어디 사러 시전했어. 사실 근데 어디 사는 걸 물어보는 이유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 걸 알면은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패기 위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분에 못 이겨서 막 자기의 주먹은 울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냥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거야. 모르가나도 나 서울 산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받아줘. 또 이 사람 또 웃긴 게 그러다 이제 게임이 이제 패배를 했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 이제 야자러 갈게 이러고 갔는데 친구는 듣끼리가 너무 재밌고 듣끼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막 분위기 못 이겨가지고 게임이 끝났는데도 모르가나 씨랑 둘이서 이제 계속 채팅으로 싸우는 거예요. 친추까지 해가면서 이제 롤에서 싸우면은 끝나고 나서 국룰이 있어요. 1대1로 한번 싸워줘야 돼. 뭐 결과는 근데 듣끼리가 이겼나봐. 근데 듣끼리가 이제 막 신나가지고 막 누가 못하는지 이제 수준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막 입을 털은 거예요 모르가나한테. 근데 이제 모르가나 씨가 또 이제 어디 사냐가 시작하는 거예요. 듣끼리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1대1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까버려요. 뭐 무슨 PC방이다. 근데 이제 모르가나가 그 다음 대답이 진짜 십소름인 게 어? 이러고 답이 없어. 듣끼리가 이제 내심 쫄려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이 사마귀 자세 이렇게 하면서 뭐지 왜 답이 없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저기요 팀워크 왜 이렇게 못해요?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불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잖아. 근데 시선은 모니터에다가 고정해놓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친구는 이제 옆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봤어 누군지. 보니까 여성분이신 거야. 친구 피셜로는 아주머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머니가 웃겼겠어요. 딱 보니까 애새끼인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면서 이러고 막 한마디 하고 갔나봐요. 친구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반의 모든 애들에게 풀어줬죠. 저도 이제 그때 들은 거고. 근데 이제 후일담이 있어요. 후일담이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롤을 하다 보면은 전적 검색 해가지고 많이 이겼나 졌나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듣끼리가 맨날 자기 막 팀으로 연승했다 뭐 템트리 개좋다 이러고 이제 지랄을 하니까 듣끼리 롤 전적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 모르가나 아주머니랑 듀오를 하는 거야. 뭐 한두 판도 아니고 뭐 여러 판 했어. 그냥 게임 친구 먹은 거죠. 그래서 듣끼리한테 물어봤어요. 듣끼리야 너 그분하고 같이 게임 돌렸던데? 이러니까 막 엄청 찔려하는 듯이 어쩌다 보니까 친해져서 같이 가끔 게임하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듣끼리 그 특유의 태연한 척하는 그 쿨찐 말투가 있거든요. 듣끼리가 그 아주머니랑 이제 게임 친구를 먹어가지고 같이 듀오할 친구가 생겼다라는 게 이 얘기의 끝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어차피 짧은 거니까 얘기해드림. 저희가 이제 문과반이었거든요. 근데 문과는 사탐을 고르잖아. 보통은 사회문화랑 윤리와 사상 이런 거 고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지리쌤이 있어가지고 세계지리가 그 다음으로 인기였어. 근데 동아시아사가 있었어. 동아시아사?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겠다. 방과 후를 동아시아사를 신청을 했어. 듣끼리도 같이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했어. 듣끼리는 공부에 재능이 빛났을까요? 듣끼리의 그 금대가리가 동아시아사 할 때 뭔가 빛을 발했을까요? 2주 만에 때려칩니다. 왜 탈주하는지 알아요? 이제 선생님이 동아시아 선생님이 자기는 못 외우면 자기 그 엑스칼리버로 엉덩이를 때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싫다면 이게 불만이라면은 신청을 하지 말아라 이걸 미리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 합법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때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입시에 대한 열망 그런 거 있으니까 또 야씨 그래 우리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니 못 외우면 때린다는데 엄청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신청을 했는데 와 이게 인간의 적응력이 대단한 게 그냥 맞겠거니 하고 그냥 맞게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맞았을 때 13대 맞았어. 존나 아프게 때림. 듣끼리가 이것 때문에 탈주했어요. 맞기 싫어서. 듣끼리가 그렇다고 동아시아사를 포기한 거는 아니에요.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대. 뭘까? 근데 뭐 교과서로 공부하나? 아니면 뭐 인강을 수강했나? 듣끼리가 갑자기 본인 가방에서 놀라운 책을 한 권 꺼냅니다. 그건 바로 먼 나라 이웃나라 만화책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거를 읽어서 동아시아사 1등급이 쌉 가능이래. 근데 진짜 야자 시간에 이걸 읽고 있는 거야. 그것도 되게 열심히. 그래서 대망의 모의고사 날이 다가왔어. 내심 다 궁금했었어. 듣끼리가 과연 몇 등급을 받을까. 근데 받아온 성적이 5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인데 너무 반전이 없어가지고 또 그게 또 반전이었던. 듣끼리가 근데 또 5등급 받고 정신을 차렸나?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먼 나라 이웃나라로 공부하더라고. 미친놈.
근데 이랬던 듣끼리가 요즘에 이제 성인이 돼서 다른 애들 다 이제 취직하고 저는 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끼리는 또 요즘 뭘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오, 파, 피스.